오늘 먹을 음식은 쌀국수 뚝배기. 바로 마셔서 할게요. 일단 쌀국수에 있는 이 고기부터. 고기가 쫄깃쫄깃하네. 이야. 면발이 살아있네. 오늘 로버트 할리 분장의 쌀국수 뚝배기 할로윈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고기가 쫄깃쫄깃하네. 국물 맛이 장맛이네. 쌀국수 뚝배기.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로버트 할리라고 그 쌀국수 뚝배기 광고를 찍으신 분이 있어요. 그분을 패러디한 거예요. 머리 올린 거 이상하지 않나요? 저 이거 적응 안 돼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처음에. 아, 김치가. 자료 화면 잠깐 보여드릴까요? 이게 충분히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. 로버트 할리 분장의 쌀국수 뚝배기 먹방입니다, 여러분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, 여러분. 아, 안 닮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둥지 쌀국수 뚝배기는 이미 물건을 안 팔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했어요. 이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소스가 제일 문제였어요. 쌀국수 소스 보니까 막 스리라차 소스를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니까 스리라차 소스를 또 안 파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간장 그리고 액젓 설탕 다진 마늘 해서 육수에 멸치 다시다 육수에 고기 양파 넣고 끓인 다음에 거기에 아까 만든 소스로 간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이제 숙주 삶은 거 넣고 면 불린 거 넣어가지고 푹 끓였어요. 푹 끓이진 않고 그 끓이고 바로 먹은 거지. 면발이 탱글탱글하네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오늘 머리 안 자르고 분장했어요. 염색은 유리가 해주고 이제 전부 다 넘기는 건 제가 했는데 잘 안 넘어갔죠? 이게 넘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오늘 안 그래도 숙주 보니까 옛날에 1,000원 했는데 요즘 2,0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. 저 살 때 깜짝 놀랐습니다. 국물이 아우 역시 고깃국이에요. 소고기를 넣고 끓여서 그런지 고깃국입니다. 콩나물 말고 숙주 들어갔어요. 아, 국물이 장맛이네. 면발이 탱글탱글하네. 한 뚝배기 하실래예? 아 이거 원래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. 오늘 로버트 할리 분장 먹방이에요.
밥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염색도 하고 진짜 그 배우 닮았네요. 배우 닮았어. 와, 네. 국물이 얼큰하네. 이거 숟가락 가져와서 아 밥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아 여러분 이거 사이즈 작은 겁니다. 여러분 이거 진짜 사이즈 작은 거 저희 아버지 거. 죄송한데 우리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네. 아빠 그 옷 빌려줘서 고맙고 미안해. 좀 늘어났을 것 같아. 갑자기 뭔가 감동씬이네. 셔츠는 제 겁니다. 살이 쪄가지고 좀 터질 것 같은데. 아빠 조끼 고마워. 사랑해. 아유 국물은 그냥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이 없어가지고. 쌀국수 뚝배기. 한 뚝배기 하실래예?